일단은 전사 보는 거 다 끝났고 네. 이제 오늘은 다 조용한 사람들만 오신 것 같고요. 네. 힘들었어. 네. 힘들었어. 무슨 소리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랬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랬는데 카메라가 앞에 있었으면 내 얼굴 얼큰이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요. 어. 일단은 그런 거는 다 끝났고 이제 내년은 2019년도잖아요. 네. 신년, 신년 맞아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년은세를 언제 봐야 되는지, 그리고 홍수매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삼재풀을 언제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돼? 아니, 편하게. 문의가 많이 와. 네. 삼재 언제 풀어야 되냐, 삼재 띠가 오는데 무슨 띠가 있냐. 근데 그거는 직접 좀 점을 보신 다음에 만약에 뭐 뱀띠 사유축이잖아? 뱀띠나 뭐 닭띠나 소띠들도 그 띠와 그 나이에 맞는 그 들어오는 삼재가 어디서 날이 있어요? 있지. 산에서 들어오냐, 뭐 물에서 들어오냐, 아니면 땅에서 들어오냐, 그런 게 있고 금전이냐,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좀 짚으신 다음에 그렇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삼재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달로 동지달 그러니까 12월 22일이 지나고 나서 동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삼재들 이제 접수 받으시는 받아서 저 이제 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중을 한 목으로 해서 푸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삼재인 사람들 그렇게 모아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지 지나고 나서 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삼재가 지나고 나면 새해가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양력 따지면 1월 1일이 새해지만 음력으로 따지면은 정월달이잖아. 근데 그때 홍수매기들을 하시면 돼요. 1년 12달 그리고 달달이 드는 거 달달이 드는 거 2019년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달달이 막는 거 나날이 막는 거 그런 거는 정월달부터 섣달 25세가 지나면서 음력이에요. 음력 25세 지나고 정월로 14일 전에 14일 전에 푸시면 그렇게 대홍수막이라고 해서 2019년 뭐 1월부터 12월까지 막을 수 있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그렇게 아 내가 삼재가 드는구나. 그리고 올해 수전이 조금 안 좋아서 내년 그래도 크게 어렵사리 가지 않고 그래도 넘길 수 있고 편하게 좀 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삼재풀이나 아니면 홍수맥이나 이렇게 작게 하고 가셔도 큰 애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년운세는 언제 봐야 돼요? 신년운세는 아무 데나 가서 상관없다? 솔직히 첫 달부터 봐.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나가는 삼재들 아니면 올해 무술년의 운세 네. 그거 좀 나가는 운세거든. 네. 그러니까 첫 달 되면 정월 그치? 뭐 2019년 큰 달로 정월부터 아마 신년 운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며 네. 여러분들 2018년도 무술년 참 다사다난했는데 힘드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2019년 우리가 돼지띠라 그러잖아요. 네. 그냥 좋은 황금 돼지띠라고 생각을 하셔서 먹을 복도 많고 뭐 금전 복도 많고 또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한 해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